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오늘 하루 무척 더우셨죠?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전북은 익산 여산이 36.1도까지 올랐고 전주의 수온주는 32도를 넘었습니다. 시민들은 계곡과 바다를 찾아서 피서를 즐겼습니다. 활짝 핀 연꽃은 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한여름의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휴일 표정 김철 기자입니다. 장렬한 태양이 대지를 뜨겁게 달굽니다. 자연휴양림은 온종일 피서객들로 붐볐습니다. 물속에 풍덩 빠진 어린아이들은 마냥 신이 났습니다. 이번 여름 들어 처음 오는 물놀이고 동생들하고 같이 놀고 물싸움도 하니까 정말 재밌어요. 나무 그늘 아래는 최고의 피서지입니다. 함께 온 사람들과 고기를 구워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오늘 날씨도 이렇게 좋고 물도 깨끗하고 친구들에게 고기도 먹으니까 너무너무 재밌고요. 이거 색다른 경험이 돼서 추억이 될것 같아요. 그쵸? 활짝 핀 분홍빛 연꽃이 드넓은 호수에 가득합니다.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연꽃의 매력에 모두가 푹 빠졌습니다. 네, 서울에서 휴가 겸 내려왔는데요. 여기 한옥마을만 유명한 줄 알았는데 덕진공원도 되게 예쁘다 그래서 왔는데 뭐 연꽃도 너무 예쁘고 향기로워서 가족분들이나 연인분들이 놀러 오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전북의 폭염특보는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익산과 완주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익산 여산은 올 들어 가장 높은 36.1도, 완주는 35.4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전북 33.4도, 전주 32.5도 등 10개 시군엔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32도 안팎의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태풍 내파탁이 약화됐지만 열대 저압부의 영향으로 월요일 오후부터 수요일 오전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목요일인 14일엔 잠시 비가 그치겠지만 금요일과 토요일에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JTV 뉴스 김철우입니다. 오늘 낮 12시 15분쯤 장수군 장기현면 오동리에서 밭일을 하던 72살 태모 씨가 고열 때문에 쓰러진 것을 남편이 발견해 구급대에 신고했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큰 위기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는 무더운 낮 시간에 가급적 논밭일을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57분쯤 군산시 서수면 마룡리에서 미니버스와 분뇨 수거 트럭이 부딪혔습니다. 소방당국은 버스에 타고 있던 8명 가운데 운전자 56살 이모 씨가 다쳐서 병원으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평균 기온이 올라서 쌀 생산이 갈수록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량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고온에서도 잘 자라는 벼품종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 동안 평균 기온이 1.7도나 높아졌습니다. 2050년에는 두배 가까운 3.2도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지구 온난화로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 쌀 생산성이 떨어지고 품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평균 기온보다 2도가 높은 23.1도에서 재배한 벼입니다. 알곡이 제대로 차지 않고 품질도 크게 떨어집니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생육이 빨라지고 덩치는 커질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먹는 것은 사실은 쌀이기 때문에 이 쌀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충실하게 차지 않게 돼서 쌀의 무게도 떨어지고 품질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쌀 생산성이 2040년대에는 13.7%, 2060년대 22.2%, 2090년대에는 4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곡인 쌀이 부족해지면 식량난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은 고온에서도 잘 자라는 벼품종 개발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고온에서 이양 시기와 시비 방법 등 재배법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열대 국가들하고 협조를 해서 아열대 고온에서 적응할 수 있는 어떤 유전 인자를 이제 교배를 통해서 우리나라 고온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품종들을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립식량과학원은 보리와 콩, 감자 등
다른 식량 작물도 고온에 강한 품종을 개발해 식량난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장기 표류해온 완주 삼봉 공공주택사업지구 조성 공사가 다음 달에 착공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삼봉지구를 자족기능을 갖춘 완주의 새로운 중심도시로 설계를 끝마치고 대행개발 방식으로 부지 조성업체를 선정해서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완주 삼봉지구는 8개 필지의 공동주택용지 등에 모두 5,900세대를 수용할 수 있게 돼서 인근 산업단지 근로자와 지역 주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내년 5월에 열리는 세계 청소년 월드컵을 앞두고 전주 월드컵 축구장의 개보수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는 최근에 개보수 예산으로 98억 원을 확보해서 잔디와 전광판을 바꾸고 조명과 음향 시설을 보강하는 등 월드컵 축구장 개보수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에서는 내년 5월에 한국팀이 치르는 개막전을 비롯해서 모두 9경기에 세계 청소년 월드컵이 열립니다. 외지로 대학을 간 지역 인재 10명 가운데 2명만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12년간 추적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인데요. 열악한 산업 기반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김보균 씨는 4년 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은행에 취업해 고향에 정착할 기회가 생기자 미련 없이 서울 생활을 포기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도 이렇게 자기가 자라오는 곳에서 있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제 그 기회나 뭐 그런 게 되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 씨처럼 대학 진학을 위해 지역을 떠난 인재 10명 가운데 2명만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전국의 학생 6천 명을 대상으로 12년간 고교와 대학, 직장의 이동 경로를 추적한 결과입니다. 전라권 학생들의 지역 회귀 비율은 23%로 충청권과 비교해 10%포인트 이상 낮았습니다. 이 같은 전라권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지역 회귀 비율은 강원권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도 지역을 떠나 돌아오는 비율이 37%에 불과했습니다. 연구원 측은 열악한 산업 기반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지역 인재 외지 유출이 심각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일자리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은 지역 인재 유출이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커버가 되는데 현재는 수도권 지역에 워낙 집중돼 있으니까. 이번 조사에서 산업 기반이 우수한 경상권에 지역 인재 외지 유출이 가장 적었고 특성화고 학생들은 무려 80%가 지역에서 정착하는 것으로 나타나 큰 대조를 보였습니다. JTBC 뉴스 조창현입니다. 도내 초중 고등학교가 오는 15일부터 여름 방학에 들어갑니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15일 19개 학교를 시작으로 19일부터 22일 사이에 대부분의 학교가 종업식을 갖고 여름 방학에 들어간 뒤에 다음 달 22일을 전후로 개학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학교의 평균 방학 일수는 28.5일이며 방학이 가장 긴 학교는 45일, 가장 짧은 학교는 12일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여름 방학 기간에 선행학습을 위한 과제를 금지하도록 일선 학교에 지시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2016년 여름 방학 학교 관리 자료를 통해서 호기심과 관찰력을 기를 수 있는 활동 중심 과제를 우선하고 수행평가와 연계한 과제와 선행교육을 위한 과제를 금지시켰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과제를 가급적 줄이고 학기 중에 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여름철 피서지에서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피서지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전라북도는 시군과 검찰, 경찰 등과 함께 단속반을 구성해서 다음 달 15일까지 피서지 음식점의 위생 상태와 음식물의 유통기한,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점검키로 했습니다. 특히 과거 식중독 발생 업소를 다시 점검해서 고질적인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여성 기업과 경력 단절 여성 채용 기업들에게 최대 1억 원의 기술 개발 자금이 지원됩니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은 창업을 한 지 7년이 되지 않았고 매출액이 50억 원 이하이거나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하인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억 원의 기술 개발 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다음 달 4일까지 신청서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유형은 최근 6개월 이내 1인 이상 신규 채용을 한 여성 창업 기업과 경력 단절 여성을 1인 이상 채용한 기업이며 여성 과학기술인이 절반 이상 참여한 예비 창업팀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익산 3기 산업단지의 진입도로 공사가 3년째 중단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기업들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제3산업단지와 연무IC를 잇는 길이 12km의 진입로 공사를 해왔지만 공사비 1,600억 원 가운데 80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난 2014년부터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익산시가 올해 확보한 공사비도 50억 원에 그쳐서 공사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